와. 저희는 지금 원도심 취재를 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공주 원도심 취재를 다니고 공주 원도심 취재. 네. 라이스 집, 라이스 집, 쌀, 쌀, 쌀. 이렇게 샘플. 어? 어. 이제 체험하러 갈까요? 가자. 지금 받으시는 게 국물 100% 들어가고요. 나머지 재료는 우유와 마스코바도라고 하는 원당이에요. 그걸로만 만든 거고, 그 아주 디테일한 차이인데 국물마다의 그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 음료 자체로도 되게 맛있지 않은데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읍시다. 여보, 손 한번 떨어주세요. 안녕. 여기? 하나, 둘, 셋. 어, 잘 어울리십니다. 내려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쪽?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일단 이쪽. 응. 지금은? 지금은? 건주 불꽃문학관. 빠르게 읽어볼까요? 곤주 불, 불. 그지요, 그지요. 불꽃 박물관, 응? 문학관. 문학관. 와. 도착했습니다. 가보자구. 오, 여기 있다! 우와. 우와. 어, 진짜 유명한 시인. 다 나태주. 나태주라는 시인 이름입니다. 아. 시인 이름인데, 불꽃이라는 시를 쓰신 거예요. 엄청 유명해. 네, 그게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아, 나태주. 나 알아. 알아요? 에, 5급에서 배웠어. 5급. 그거 배울 만한 사람이야,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메리트.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화이팅! 에이스 화이팅! 갈게요. 됐어? 됐어? 한번 보자. 백스 백스. 한번 보자 보자. 마지막 날입니다. 맞아요. 아쉽네요. 여기는 자연 은근 남자 자연 자연미술공원입니다. 오 곰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가와이. 가와이. 가와이 가와이 가와이. 둘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아 근데 이쪽은 봐줘야지. 이쪽은 봐줘야지. 아니 뭐야? 아 이거 너무. 오케이. 그거 아니야. 와. 귀엽네. 야 얼굴 좀만 더 내려보려봐. 어 그렇지. 어 좋아. 어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지. 아 배웠어요. 지. 지향 빵. 저격. 저격? 지향 저격. 사태기? 자격기. 지향 저. 저격. 지향 저. 자? 어. 저 저는 아 저는 지현 저격이에요. 조금 좀 카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까지 그대로 담아주세요. 오 사람 얼굴 아니에요. 오. 오 맞네 야. 잘 청소했습니다. 소감 어때요, 언니? 진짜 딱 내 스타일. 딱 내 스타일. 진짜 어 여기. 뭔가 진짜 아침 또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힐링이 있어서 지금 기분이 맞아, 좋아지고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아, 네, 만족합니다. 자, 여기 자연인과 함께 거니는 모습이 오. 잘 나왔어요, 아주. 제가 그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에 올 기회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이런 기회에 이런 미술 공원 같은 아름다운 풍경 경험을 할 수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역사도 배우고 그 장소에 있는 특징 배우고 그냥 배운 게 아니고 배우면서 그걸 체험까지 할 수 있으니까 기억에 남은 여행. 처음에 와가지고 어색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같이 한국어, 일본어 많이 알려주고 한국어로도 같이 많이 소통해주면서 재밌게 잘 그렇게 지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또 봤으면 좋겠다. 고마웠어. 이번 여행을 통해서 진짜 힙플레이스 MZ세대한테 너무 소개하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의 변화가 엄청 많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공주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주는 다양한 연령층이 진짜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행지를 왜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주를 즐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일에 늘 열심히 갓생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곳들 여행 가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